가장 힘들었던 거는 영어가 힘들어서. 그렇죠, 언어죠. 네, 언어가 힘들어서 나는 수업 시간에 take a break time 하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주섬주섬 하길래 난 끝난 줄 알고 그 집으로 갔다니까. 잠깐 쉬었다 하는 거를. 그래가지고. 근데다가 특히 또 보스턴은 집값도 비싸지. 비싸요. 물가도 엄청 비싸지. 거긴 영국풍이잖아. 얼마나 비싸. 그러니까. 걔 언제부터 편안해졌어요, 언어가? 그냥 서바이벌 영어인데요. 뭐 1년만 해도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. 근데 교수님이 한 번은 그렇게 30명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그때 그 마카레나 춤 그때 한참 참. 뭐 96년. 춤출 줄 아느냐고.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클리 다니고 다 하니까 아유 보시아 뭐 이러는데 그 교수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콘테스트를 하겠다. 여기서 잘 치는 애 있으면 A 준다 그러는 거예요. 이야. 이걸 점수를 받으려고 내가 우리 딸하고 내가 이게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내가 A를 받았다는 거야. 열심히 미친 듯이 쳐가지고 거저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인데 아 그래서 모르지 뭐 야 그래서 무대에서 그렇게 춤을 잘 추는구나. 아 미친 듯이 쳐요. 못 추는 막춤을 오빠서 추는 거. 아니야. 아니 나는 아니, 맨날 이렇게 얌전하게 아니야. 추는 걸로 아는데. 아니 그 무대에 가면요. 어. 내가 미치지 않으면 관객이 안 미치더라고. 아, 아. 내가 아니면 금세 딴 데 쳐다봐요. 그대도 나는 있을 나는 할 사람